색소폰 학교의 전광우입니다. 아, 우리 홍도야 울지 마라 리듬의 변화 2탄 강의입니다. 강의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. 리듬 한번 확인, 또 이제 리듬 공부해서 바로 진행해 볼게요. 여기서는 여기 부분, 여기도 별 하나 정도. 네,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요. 시레미솔솔라솔미솔 따라라라라. 자, 여기 리듬이거든요. 솔 여기 두 개, 두 박자예요. 여기서는 솔 두 박자만 불러주고 여기도 두 박자. 여기도 두 박자. 그럼 이렇게 돼요. 읏 솔 아니 읏 시레미 솔 둘 솔라라라라 따라라라리. 자, 따라라라라. 여기 리듬 한번 같이 해볼까요? 솔라솔미솔 솔라솔미솔 따라라라라 따다가다다 따다가다다. 이런 리듬 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더 줄게요. 요거 조금 느낌 살리면 좋거든요. 그 다음에 솔라라라라 여기를 라라 조금 더 출석 맞게 들어가야 돼. 라빠람 옆에 거 사이드 키를 아주 멋지게 따띠엄 따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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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이렇게 살려주시면 되고요. 띠라라라라 띠라라 요거 요런 거 조금 어렵죠. 별두개 조금 어려워서 두개 드렸어요. 시르라라라 시르시라 시르시라 요 꾸밈은 확실하게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따라라라 따라다 여기 별 두 개 좀 어려우니까 레미레 여기 같은 경우는요 라시라솔 레미레 둘 셋 레미레 둘 셋 넷 읏 여기도 읏이에요. 8분 쉼표 읏 읏 레미레 디라리라 따리라리라리라 여기 리듬이 레미레 솔 레미레 따라라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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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다음에 따라다라디다다라 여기까지 하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느낌이 조금 중요해요. 여기 제가 별 3개 줄게요. 왜냐면 개인적으로 여기 조금 여기가 뭐 멋있다고 해야 될까요? 좀 좋아요. 조금 좋은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별표 3개 드렸는데 자, 여기서부터 보면요. 미레시라 솔 둘 셋 따라라라 여기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따라라라 하나 둘 셋 따라라라 하나 둘 셋 따라라라 따라라 빠람 따라라 빠람 따라라 따라라 빠람 따라라 빠람 요 리듬 요 리듬이 리듬 중요합니다. 굉장히 중요해요.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공부했죠? 여기도 별 하나만 주시면 되고 여기 아까 우리 했잖아요, 그쵸? 여기 1탄에서 공부를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리듬은 반복적이기 때문에 홍도에 울지 마라 이런 것만 해주시면 되고 홍도에 울지 마라에서 꾸밈음 같은 경우 좀 살려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꾸밈음을 조금 더 짧고 철상맞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리듬적인 부분에서 좀더 날렵하게 해주시면 돼요. 시 따라라라 따다가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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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따라라따람 따가담 따가담 따라라빠람 따라라따람 이런 부분 레둘셋넷 띠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 약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. 마찬가지입니다.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철썩맞게만 해주신다 그러면 이 노래는 훨씬 멋있게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. 또 다음 강의 또 올라오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또 이제 뭐 라이브 방송도 강의 또 계획 준비돼 있고요. 그다음에 또요 교재가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여러분들께서 요 밑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교재 구매도 가능하십니다.
네, 이렇게 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